연 3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을 받아 생명을 구하는 사례는 약 5%. 나머지 환자는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. 심정지 등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처치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한데요.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누구나 체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상설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.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입니다. 전문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이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슴 압박 소생술, 심실세동기 사용법 등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. 하트세이브 봉사단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상설 교육장이 또 만들어져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. 전국 최초로 그 자원봉사자만이 운영을 하는 교육장입니다. 그래서 더욱 그 자부심이 있고요. 오산 시민 모두가 다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MOU를 체결한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물론 회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해왔는데요.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을 비롯해 오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 2017년 지금 상설교육장 그 설치와 그 더불어서 저희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그 훈련기관으로 그 지정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그 오산시 그 직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직원들이 전체가 다 CPR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그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 봉사자가 운영하는 CPR 상설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.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4분. 오산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OSTV 양하나입니다.